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그라마 투 리딩 114쪽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자, the body, 몸은 자, has been view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아니고 우리 BPP에 되어져 왔다, 수동. 자, 보여져 왔다. 자, as는 여기서 자격의 몸으로서겠죠. 자, natural, 형용사, 자연적인, phenomenon, 현상으로서. 현상.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이 자연현상이란 것은 자, fixed, 고정되어진, 형용사 1번, 과거분사. 자, 그 다음 unchanging, 변하지 않는, fact, 사실인데 of nature,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는. 자, recently, however까지 빈칸. 자, 그러나 최근에 자, it is also being seen. 자, it이 말하는 것도 여기서 뭐냐면은 body예요. 자, 몸은 자, is also being seen, 진행형 수동태죠. 보여지는 중이다. 자, as, 또 자격으로서. 자, as a part of culture, 자, 문화의 부분이랬어. 자, in the sense, 어떤 감각. 자, 감각인데, 자, that it can be에서 it도 여기서는 body예요. 자, 몸이 that can be 또 defined, PP. 자, socially가 삽입절. 자,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define 되어질 수 있는. 자, 그래서 몸이란 것이 조동사 BPP죠. 사회적으로 can be defined. Define은 여기서는 정의. 자, 정의 내려질 수가 있는데, 자,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자, 그러면 문화라는 단어, 여기. 자, 그리고 소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고정되어 있던 게 사회적 문맥으로 통합되어질 수가 있다. 여기가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it has also opened. 그것은 또한 열어줬는데 새로운 질문과 이슈를 사회학에서 스포츠에. 자, 그러면 여기서 it이 받아주는 게 우리가 조금 애매하죠. 이러한 시야가 이것을 열어줬다. 자, 일단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비볼게요. 자, 사회적 정의인데 몸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정의가 아까 계속 우리가 말했던 거죠. 사회적 정의들은 기반 되어지는데 사회적인 관계와 그리고 영향받게 되는데 사람들인데 힘을 가진 증진시키기 위해서 agreement, 아, 동의를 저 무엇이 고려되어지는지 저 when it comes to 몸에 대해서라면 그래서 B가 맞아요 지금 시작은 1번 자, 그 다음 C 보시면은 자, in their work에서 their이 나타내는 게 없죠 여기서는 그들이 뭐 일하는 중에서 뭐 연구나 작품이겠죠 자, 또 they 그들은 묻는데 critical 뭐 중요한 질문들을 어떻게 몸이 훈련되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뭐 훈육되어지고 조작되어지는지 스포츠에서 뭐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B로 가보겠습니다 자 social definition 사회적 정의 자 사회적인 정의인데 자 of body 자 그래서 정의들 복수가 주어였죠 사회적 정의들 복수 주어 복수동사 몸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들은 grounded. ground는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쓸 때는 땅에 기반 되어진다. 자, 사회적인 관계들에.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뭐냐면은 are influenced의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 PP로 썼는가? 요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어는 사회적인 정의들은 are influenced.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those. 자, those 일반 주어, 사람들. 이라는 those people을 말해요. 자, with power, 어떤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 자, to promot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자, promote, 증진, 시키기 위하여. 정진이라고 해도 되고, 증진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자, agreement, 동의. 자, 동의를. 자, about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So, what should be considered natural까지 자 what이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무엇이 should 조동사 동사원형 그 다음 수동태 BPP 자 무엇이 고려되어져야만 하는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자 when it comes to는 그냥 한꺼번에 about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몸에 대하여 그래서 뒤에 명사 몸에 대해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고려되어야 되는지를 자 이러한 새로운 way, new way of thinking까지 자 new way가 주어져 새로운 방식인데 of thinking 사고의 새로운 방식은 자 about body까지 자 way 단수가 주어였으니까 동사는 has changed 변화해 왔다 계속 종용법 현재 완료
자, 변화에 많은데 뭐를 전통적인 형용사. 자, mind body split. 자, 몸과 마음이 split 분리. 자, 몸 분리되어진 생각을. 자, 대시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way예요, 여기. 관계대명사가. 이 새로운 방식은 자, has characterized 에서는 현재 완료도 계속적 법 쓰고 있죠. 자, 해석상 특징화. 자, 특징화 시켜줘 왔는데 자, Westerns는 Western people 말하고 있죠. 서구 사람들의 thoughts, 생각을. 자, since 이후로죠. 그러면은 time of Plato, 플라토 시절 이후로. 그러니까 플라토 시절 이후에 사회적인 지금 몸에 대한 생각이 원래 분리된 거였다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막뭐 심신 이론인가? 그래서 학문적으로 심신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원이라는 게 뭐죠? 다르다 뜻이요. 심신이원론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상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던 생각은 이제는 뭐야? 분리된 게 아니고 합쳐져 있는 사회적 문맥, 문화적인 문맥이라고 바뀌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아까 보면 여기서 잠시만요. 아, 또 Way of New Thinking이 있었죠, 아까. 여기. 자, 그래서 좀 정리 좀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자, This New Way of Thinking 있죠. 자, 여기가 어디에? 여기 1으로 이렇게 갑니다. 단수로. 자, 이런 새로운 사고의 방식은 has also 또한 자 아까 플러스 성질이 하나 나왔죠. 바꿔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플러스 성질을 예시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여기서 또한 자 opened up 열어줬어요. 자, has opened up 현재 완료도 계속 적용법이죠. 새로운 질문들을 그리고 이슈들을 in sociology 사회학인데 스포츠의 사회학에 있어서도 자, 스포츠는 우리가 몸이랑 관련이 많죠. 몸이랑. Some people이 주어, 몇몇의 사람인데, and sociology of sports까지. 자, 사람들, 복수, 복수동사. 자, 사회 스포츠학에서의 몇몇의 사람들은 now, 삽입절. 자, 진행형으로 일하는 중이다. 자, with colleagues, 동료들과. 자, in other disciplines. discipline은 훈육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다른 학문 분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로 받는 것은 여기서는 colleagues가 who입니다. 그래서 복수죠. 복수, 복수동사, s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하면 다른 학문의 분야인 동료들과 일하는 중이야. 자, 이 사람들은 공유하는데 흥미들을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보시면은 자, 여기서 colleagues 복수가 나왔죠. 자, 이게 아까 대의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 c.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colleagues가 in their work 또 대의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들의 자, 사회 스포츠 심리학이죠. 자, 예, 그들의 일에서, 자, 이 사람들은, 이 동료들은 are asking, 묻는 중이다. 자, 크리티컬은 여기서는 중요한 질문들을, 자, about 전치 자리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how, 어떻게, 자, 몸이 주어 is trained, 훈련되어지는지, PP 1번. 자, 그 다음 훈육되어지는지, PP 2번. 자, 그 다음 manipulated, 마지막 또 end, PP 3번 들어갔죠. 까지. 그래서 몸이 훈련, 디스플린은 교육 혹은 조작 되어지는지 스포츠에서. 자, 그리고 또 어순은 또 의문사 how 어떻게 자, some 스포츠 주어 몇몇의 스포츠 과학자들이 are using 사용하고 있는지를 의주동 자, 간접 의문문이죠. 둘다 간접 의문문 1번 간접 의문문 2번 어순으로 쓰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술을. To promote는 to 부정사 부사. 자, 목적으로 지금 동사 원형의 1번 probe 검사 그다음 관찰 그다음 테스트 evaluate가 여기서는 평가. 자, 그리고 자, rehabilitate는 아이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자, 지금 동사 원형의 1번, 2번, 3번 4번, and 5번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밑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그래서 to부정사 부사용법으로 검사할지, 면밀히 검사하다 뜻이에요. 관찰할지 하기 위하여, 검사하기 위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rehabilitate. 여기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왜 뭐는 아니고 회복이죠.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을 자, as는 또 자격으로서 자, performance machine은 수행하고 있는 기계로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몸과 몸 정신 따로 몸이 몸 따로 라는 개념이 이제는 뭐예요? 사회 스포츠 과학 같은 거에서 사회적 문맥 혹은 문화적 문맥으로 통합되어지고 있다는 시점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신체가 고정되었다는 개념이 사회적 가변 문맥으로 변하고 있다.